아니요. 토요일은 아무래도 춘포 쪽에 오는데 지금 이 현장이 여기가 이제 2층을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그 2층 카페 겸 관객석이 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계단을 만들 거예요. 쭉 통로 겸 한 두 사람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합판 여기는 36 사이즈, 여기는 48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4인용 테이블이 한 3개 이상 놓일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이제 카페 겸 관객석이죠. 그리고 이제 무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위에서 바라본 무대예요. 좀 한 사람이 재료가 부족해서 재료를 사러 갔고 이쪽에 이제 여기 사람 두 사람 있는 쪽에 이쪽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기역자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또 계단을 만들 거고요. 여기가 무대가 되는 겁니다. 이 CCTV가 이제 무대를 보기 위해 설치한 거고 지금 정확하게 이 기둥에서부터 이 사다리 있는 쪽에서부터 이렇게가 무대가 되는 거예요. 무대를 어떻게 할 거냐면 무대를 벽화를 깔 수 있는 평상 겸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연장 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공연이야 뭐 1년에 한번 있을 거고 공연이 없을 땐 그럼 뭐할 거냐. 여기가 이젤이 되는 거죠. 이 사다리 이렇게. 이렇게 이젤이 돼서 벽화가 여기 이렇게 제가 세워서 볼 수 있는 그 갤러리 2층에서처럼 벽화 겸 관객석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는 한 1.2m의 그 가드레일 울타리가 쭉 카페 업자가 와서 직접 할 겁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쭉 일관되게 같은 색깔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좀 색을 노란색으로 칠한다든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림을 그려서 돈을 더 왕창 번 다음에 그 어떤 유토피아의 계획을 목돈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는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한 달에 5만 원 벌 때도 한 2만 원 정도를 기부했단 말이죠. 지금은 제가 버는 돈에 거의 90% 이상을 어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한 10% 정도가 재료비고 90%가 사람들 돕느라고 쓰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버는 돈에. 그럼 이렇게 몽당연필 공동체의 초안을 만들고 이렇게 공연장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이거는 마치 제가 그림에 집중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그 나르소시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이상하게 쓴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림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이 사장이자 작가인 저의 계획을 지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서 돈을 이상하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선보농지 유토피아라는 것은 그 과정 속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나한테 욕을 먹는 거 일을 시켜도 뭐두 달째 뭐안돼 일이 그 지금 나간 직원들이 대부분 일을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 눈에 안 차죠. 근데 일을 못하면 그 사장의 마음이라도 읽어야죠. 마음이라도 이해를 해야죠. 이 고리방주 선장의 마음을 그것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불만만 있고 이렇게 뭐냐면은 과정과 결과가 분리돼 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뭐랄까 이론에만 있는 유토피아가 돼 버려요. 자기가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현재가 쓸수 있는
쓸수 있는 돈 내에서 잘 분배를 해서 함께 잘 가야 되는 거죠. 춘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여기가 B동인데 이 B동 1, 2층은 B동 1, 2층은 이렇게 캔버스가 있죠. 그림을 주로 그리고 여기 A동이잖아요. 여기 A동이야. 텅텅 비어 있고 여기다는 뭐 거울을 붙이고 댄스를 할 수도 있고 무술을 할 수도 있고 농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농구 코트가요. 이 전체에 필요 없어요. 이 여기만 해도 농구 코트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해도 여기다 농구 하나 달고 이쪽에 하나 달면은 여기서 농구도 할수 있어요. 그렇게 그다음 매트 깔고 무술이라든가 이런 거할수 있고 이쪽에는 뭐 거울을 하고 댄스 같은 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가 A동은 주말 학교 때는 이 제가 그 작업대를 이거 보이시죠? 이 바퀴 달린 거. 이 바퀴 달린 작업대로 다할 건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놓고 간 거고 바퀴 달린 작업대를 해서 잠깐이면은 그 작업 자체를 뭐 잠깐은 안 걸리겠지만 한 2, 30분 걸리겠지만 2, 30분이면 여기 A동에서 작업하던 작업대를 복도로 뺄수 있다 이거예요. 복도가 지금 어딨냐? 복도가 설치를 많이 못했는데 CCTV를 여기가 지금 복도인데 여기 차량 있는데 이쪽이 이제 ABC동에 연결되는 곳이죠. 여기다 이쪽을 빼면 되잖아요. 빼가지고 또 여기서 주말 학교 하고 또 애들 가면은 또 열심히 그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제가 그림 그리는데 피해가 와요. 불편해요. 솔직히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 저는 이런 시설을 이런 공익 시설로 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럴까? 영양분이 부족한 인간이 되듯이 저의 우리 고리방주 자체가 굉장히 메마른 어떤 우리가 크루즈라는 것은 거기에 뭐 음악 공연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축제, 어떤 축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그 고리방주 크루즈가 하나의 선봉동제 유토피아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건 축제가 돼야 되겠죠. 일하다가 재료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데 이 재료를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게참 쉽지 않아요. 일하다 보면 이렇게 부족한 자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는 우리 애기 주몽이가 여기 오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정문이죠. 정문이 이렇게 딱 보이죠. 이쪽으로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악당이랑 싸울 때 떨어지는 사람한테도 그물을 쏴줘야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피해도 가면 안 되고 악당도 물리쳐야 되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히어로물에서 보면은 히어로물에 그 배트맨이라던가 스파이더맨이 싸우는 게왜 힘드냐면 주변에 부대적인 피해라 그러죠. 콜레트럴 데미지라 그러죠. 내가 악당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그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는 거를 그것까지 방어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히어로물에서 나오는 그 어떤 스파이더맨 같은 그런 영웅들이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느라고 바빠. 또 악당도 방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이 나르소시오 우리 회사에서 잠깐 있었다가 해고당한 그 사람은 주변의 공공연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기는 고작가를 파멸시키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고리방주를 없애는 게 목표래.
왜 그러냐 물어봤어. 여기 이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여기 이분이랑 같은 집에 살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작가가 자기한테 모멸감을 줬대. 이유가 그거야. 내가 자기한테 어떤 모욕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멸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르소 CEO 주변에 그 플라잉 몽키라고 그러죠. 좀 도와주는, 주로 도와주는 그 사람이 2명. 그리고 나머지는 한 5명 정도의 이제 서브가 또 있어. 그럼 몇 명이에요? 일곱. 한 8명 되는 사람이 1,500명이 투자한, 1,500명이 만 원씩 또는 1억씩, 2억씩 투자한 이 회사를 빵꾸를 내고 파멸시키겠다고?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단순한 거야. 이 악당들의 그 특성이에요. 주변에 콜레트럴 데미지를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가족들은 생활비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고리방주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왜 생각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게 원래 악당의 특성이에요. 그 주변의 피해, 부대적인 피해, 어떤 도미노 효과,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 걔네들은 목표를 딱 정하면은 그 어떤 자기 목표물의 그 파멸이 주몽이 왔네. 가서 카드 계산해 줘야 되니까 잠깐만요. 그게 목표야. 택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조커 있잖아. 조커하고 배트맨,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하고, 그 스파이더맨의 그 적대시 하는 사람들. 아, 좀 그런 게 정말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악마의 속성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구나. 그래서 택시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